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김 PD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가 다량의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노드가 증가할수록 속도가 느려지며 확장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질리카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샤딩 기술을 도입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질리카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리카는 트랜잭션 속도를 확장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암호화폐는 네트워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트랜잭션 수가 초당 10개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리카는 샤딩을 기반으로 병렬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굴 네트워크를 더 작은 샤드로 분할하여 각각 병렬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조교수인 프라틱 삭세나가 샤딩 기술을 사용하여 질리카를 처음 고안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컴퓨터과학 박사 출신 신슈동은 라틱 삭세나가 자신의 샤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한 프라이빗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 안추엔 캐피털에 합류하여 블록체인 연구와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17년 6월 질리카에 대한 공식적인 개발 작업을 시작했고 18년 3월 질리카 테스트넷을 출시했으며 19년 6월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맷 다이어는 질리카의 CEO입니다. 질리카의 상장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며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쿠코인 등이 있습니다. 질리카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18년 5월 10일 200원이며 23년 12월 6일 오후 12시 기준 질리카의 시세는 31.2원입니다. 질리카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173억 7,220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약 184억 3,446만 개로 확인됩니다. 질리카의 시가총액은 약 5,225억 8,310만 원으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순위 1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리카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46만 명입니다. 질리카의 본사 주소는 피치북을 참고한 결과 싱가포르 아시아 스퀘어 타워 2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트워크 샤딩. 질리카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샤딩 기술에 있습니다. 샤딩 기술은 네트워크 샤딩, 트랜잭션 샤딩, 연산 샤딩의 형태가 존재하지만 그중 네트워크 샤딩은 질리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샤딩 구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동시에 병렬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0개의 노드로 구성된 전체 네트워크를 100개의 노드로 구성된 10개의 작은 그룹인 샤드로 나눈 후 각 샤드가 트랜잭션을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 10배나 빨리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많아지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질리카는 노드가 많아질수록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작업 증명. 질리카는 11 공격을 방지하고 노드 아이디를 생성할 목적으로만 작업 증명을 사용합니다. 이는 작업 증명을 분산된 컨센서스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실용적 비잔틴 장애 허용. 질리카의 합의 알고리즘은 실용적 비잔틴 장애 허용 프로토콜에 의존합니다. 비잔틴 장애 허용은 동기식 시스템에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실용적 비잔틴 장애 허용은 이런 제한과 느린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비동기식 시스템 내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질리카는 네트워크가 트랜잭션을 병렬로 처리하고 높은 처리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샤딩 아키텍처를 제시하며 타 플랫폼 대비 비교적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리카는 샤딩을 통해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 샤드는 분리되어 있어 자체 데이터만 처리하므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해커가 특정 샤드를 공격하여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샤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는 질리카 네트워크의 중요한 초점이며 질리카 CEO 맷 다이어는 23년 디파이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질리카는 향후 NFT 플랫폼이나 결제 및 디파이 플랫폼들을 유치하고 DAO를 통해 커뮤니티도 활성화하여 자체 생태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예측할 수 없으니 투자에 앞서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 채널에 서포터스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윤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KBS, YTN 등 뉴스 출연을 통한 공익적 자문 활동,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 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 다양한 곳에 기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